예. 아, 근데 너무 낮아져가지고. 괜찮으시나? 예, 안녕하십니까. 아,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조홍천입니다. 아, 오늘 그동안 더불어민당에서 전국장애인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던 홍소연 부위원장, 고관철 부위원장, 그리고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이춘우 전 부위원장님, 금천구 장애인위원회 이세별 전 위원장님, 또 허니장애인자립센터 센터장 임세희 센터장님, 이렇게 다섯 분이 지금 단상에 와 계십니다. 아, 더불어민당을 탈당하시고 저희 미래대연합으로 합류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홍소연 부위원장님은 저와 함께 그 대선 패배 직후 비대위에서 대변인으로도 활동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문을 작성하시면서 아마 계속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회견하시면서는 이제 울지 마시고 또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홍소연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시작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10시 40분에 기자회견 시작하기로 했었는데요. 함께해 주시는 장애인분들께서 8시에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10시 반까지 도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장애인의 현실,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 기자님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에, 오른쪽에 계신 휠체어를 타신 분께서는 임세희 허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제 오른쪽에 있는 이세별 선생님께서는 전국장애인위원회 금천구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 그 서울시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어통역사님 왼쪽에 계신 고관철 전국장애인 부위원장님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춘우 전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네, 각자의 사정과 그 다음에 장애로 인한 몸의 어려움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함께 명단에, 네, 기자회견문에 같이 이름을 올려주신 분들도 함께 계십니다. 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장애인 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홍소연입니다. 이 자리에선 우리 장애인 당원 모두는 민주당을 떠나 미래로 가고자 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민주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내의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사당화되어 결국 위선과 껍데기만 남은 부끄러운 정당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사방이 장벽으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몫을 다하기 위해 매일 외롭고 절박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260만 장애인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진락 같은 꿈이라도 꿈을 실현해보기 위해 사회가 만든 장벽과 싸우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장애인 동지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기까지 크고 작은 일상의 전쟁을 치르며 오셨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 하나로 정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극복해야 할 역경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던 날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사회의 장벽 앞에서 혼자 절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제 노무현의 정신이 없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대변하는 척 신용만 할 뿐 노무현의 가치는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2020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께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한다는 차별적 발언에 장애인 당원들은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 전 대표께서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연말 정부 예산안 심사 때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이 중요하다고 말하고선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을 살리는 데만 앞장설 뿐 민주당은 장애인 권리 예산을 빠르게 포기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발표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던 약속도 대선 패배와 함께 공수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고 조현우 전국장애인위원장이 살아생전 이루고자 했던 최중증 장애인 인공호흡기 예산 복원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당의 장애인 대표의 죽음에 공식적인 애도조차 없는 조직의 모습에 절망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지킨다는 말로 장애인과 국민을 희망공문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하루를 사는 것이 전쟁인데 민주당은 검찰과의 전쟁 말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성폭력을 근절하고 음주운전은 엄격한 기준으로 정치의 상식을 갖추라는 국민의 요구를 듣지 않고 강성 유튜버들로부터 눈과 귀가 가려져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 불통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의 강령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을 사랑하는 정당이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던 정당이었습니다. 이 역시 과거의 모습일 뿐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선출직 장애인위원장의 죽음 앞에서 보인 조직적 태도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소외하던 모습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사회적 약자를 외칠 뿐 불평등 해소도 양극화 해소도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민주정당의 의지도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민주주의는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공론의 정당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대화하고 토론하고자 했던 것이 민주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은 원팀, 원보이스만 외치고 있습니다. 민생이 급하다, 상식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수박이다, 반명이다 하는 낙인을 찍어 조리돌림하는 문화가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강령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당이 국민들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정당이 자신들의 선언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은 위선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어디 있습니까? 강령도 민주주의도 실종된 껍데기만 남은 정당에 더불어라는 말은 원산지를 속이는 표시와도 같습니다. 구색 맞추기를 위한 여성과 청년, 장애인 할당, 그리고 그 작은 기준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공공연한 인식은 장애인, 여성, 청년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에서 말하는 더불어는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하는 기득권 정치인들의 친소관계를 묘사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에 남은 것은 위선과 민주주의 껍데기뿐입니다.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며 타협하고 위선도 선이라 말하며 당원들의 유산에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민주당의 당원들은 더 이상 자신이 민주당의 일원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인 정치인들을 배척하고 신인 정치인들은 조리돌림하며 정치 도전자들 앞에 위선과 탈당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공천권만 휘두르는 분열의 정치를 조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애인의 고통과 시민의 절망을 외면해온 민주당을 한 번만 더 믿어달라.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껍데기뿐인 민주주의를 들고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정당이라는 위선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말 잘 듣는 장애인다움을 요구하는 암묵적인 정당 내 문화에 줄 서지 않겠습니다. 이제 장애인의 정치를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장애인이 마주한 사회적 장벽을 부수는데 타협의 정치가 아니라 애시당초 장벽이 없는 미래를 그리는 정치로 움직일 것입니다. 장애인의 미래는 장벽이 없는 사회입니다. 거창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시설로 보내지지 않는 미래를 바랍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마주치는 내 이웃에 당연하게 장애인이 있는 사회를 바랍니다. 장애인의 생존에 가격이 붙지 않는 미래를 바랍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최중증 장애인들이 돈을 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길 바랍니다. 장애인의 이동에 흥정이 없는 미래를 바랍니다. 버스도 택시도 배도 비행기도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마음 편히 탈 수 있는 사회이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이 특수학교에 가지 않는 미래를 바랍니다. 장애가 아이들의 꿈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의 노동이 다양한 형태로 인정받는 미래를 바랍니다.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설명되는 육체와 지식 노동뿐만 아니라 가치 노동까지 존중받는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이 마주한 현실과 산재에 있는 과제를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장애인 동지들과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장애인 동지들이 새로운 장애인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노무현의 정신에 가슴이 뛰었던 그때의 민주당을 기억하고 민주당이 지키고자 했던 강령과 가치를 온전히 지키는 진짜 민주주의 정당을 만드는 미래에 동참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60만 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정치를 시작해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극복해야 할 역경이 없는 새로운 정치와 미래를 맞이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9일 홍서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고관철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재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김하정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이춘우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이세별 전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조성민 더 인디고 대표, 박기순 서울시 장애인 한국협회 회장, 김호중 청년중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임세희 허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일동.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고개 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밖에서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